카톡에 올라오는 양들이 엄청나죠. 그래서 그때 못 보거나 혹은 메모장에다 붙여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PC 버전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대화해 보내기를 누르시면 그동안에 이제 대화했던 내용들이 이제 다 나가는데요. 여기다가 영어 한 조금 채팅기로 이렇게 원하는 폴더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숍이라고 이렇게 있네요.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스마트숍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이렇게 다른 데 저장이 됐네. 아, 지금 내보내기 하는 중이에요. 아직 이게 뭐 양이 많아서 그럴까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네. 예,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장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잠시 뒤에 여기 기록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텍스트만인데도 벌써 뭐 5메가 이렇게 상당한 양의 카톡의 폭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는 메모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채팅방이 열립니다. 그럼 요거를 여기서 그냥 편집해서 찾기를 하셔도 돼요. 적당한 문자열을 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PC 휴대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카톡 화면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찾는다든지 하는 건 쉽지 않고요. 또 여기 또한 가지 방법은 여기 검색창입니다. 여기를 누르시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걸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일전에 스피커 이야기가 좀 있었죠. 스피커 이야기를 검색하려면 이렇게 하면 여기 채팅 창에서 벌어진 대화 중에서 스피커와 관련된 대화를 이렇게 휴대폰 스피커 이렇게 총 27개가 있네요. 여기 올라가면 스피커와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